이 사진 이제 95년도 9월 4일 날 가평 서울공예에서 문화일보 김성규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요. 연사로 1초에 3장이 찍힌 사진입니다. 그중에 이제 가운데 중앙 사진에 이와 같은 물체가 이제 찍혔는데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. 네. 그 당시 셔터 스피드가 250분의 1초였기 때문에 이 사진을 분석한 결과 조작된 흔적이라든가 어떤 새나 곤충이 잡힌 게 아니라 실제하는 거대한 물체가 잡힌 것으로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. 당시 그 속도를 이제 추정해 보니까 초속 108km, 즉 마하 300이 넘습니다. 마하 300.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? 그리고 크기가 450m. 크기가요? 고도가 450m요? 2km 상공에서. 네. 엄청나게 큰 물체네. 크게.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공기나 새라 그러면은 세 장의 사진에 다 같이 찍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장만. 예, 한 장만 가운데 찍혔다는 것은 상당히 이 물체가 속도가 빠르게 포착됐다는 얘기죠. 이 동영상이네. 예, 이 비디오 장면은 이제 국내 최초로 UFO 동영상을 촬영한 장면인데요. 네. UFO의 특징은 이제 대낮에 보였다. 보였다 안 보였다 하죠. 제가 봤던 UFO랑 흡사합니다. 저. 오, 네. 이 영상. 네. 오, 진짜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. 그냥 비행기는 네. 저렇게 안 보여요?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햇빛에 의한 빛 반사로 인해서 동체가 약 한 10초 정도 강하게 빛을 반사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처럼 수분간에 걸쳐서 그 동체가 발광하는 현상을 보이지는 않습니다. 저 UFO는 빨리 지나가지는 않네요. 다른 거다. 이건 이제 광화문의 이제 교보 빌딩 상공으로 상당히 그 능선을 타고서 일직선으로 잠시 후에 보시게 되면은 이 물체가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물체가 동시에 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어머나. 보시다시피 이쪽에도 물체가 있고 또 반짝한다. 네. 아까 그런 거 비슷하다. 어머. 상당히 많죠. 북두칠성 아니에요? 맞대니까. 움직이는데. 당시 그 수십 개의 물체가 여러 사람들이 동시 목격된 아주. 저는 원래 UFO를 안 믿었는데요. 선생님 보여주신 영상 보니까 믿겠는 있는 것 같아요. 생각이 좀 흔들리시나요? 많이 흔들리네요. 이건 저희 센터에서 UFO가 실제 날아가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촬영한 장면입니다. 보시다시피 상당히 초고속으로 확 들어가다가 순간 정지하면서 예각으로 턴하는 지구상의 항공기는 이처럼 그 순간적으로 비행하다 급정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또 이제 라운딩으로 이제 둥글게 턴을 하게 되는데 UFO는 초고속 비행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직각으로 꺾어 하늘에서 예각회전이 가능합니다. 각을 탁 틀어가지고 우회전이 된 거 아니야?